이 작품은 프랑스 희곡이고요. 국내에는 아마 초연되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 희곡을 가지고 아이 컴패스, 나는 고백한다라는 작품으로 영화화해서 좀 화제가 됐었던 희곡이고요.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.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서 점차 비인간 되어지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취하게 되고 그 입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, 그 상황 속에서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무대를 형상화하고 장면을 형상화하면서 뒤틀린 십자가의 모습을 무대로 형상화해서 올리고, 그럼 과연 저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, 마치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짊어짐이 저 신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럼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,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며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제 기존의 작업들은 굉장히 양식화되어지고, 그리고 뭐 서양 희곡을 가지고 한국화시키는 작업, 동양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굉장히 양식화되어지다 보니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비워내자. 비워내서 좀더 자유로운 모습 속에 극장이란 공간, 삼면 무대를 활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더 그래서 삼면 무대를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. 장씨 아저씨,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? 신부님은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? 아, 그 비가 오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요. 아, 예. 아이고 신부님, 우리 오전에 그 안성호 씨댁 앞에서 봤지요? 예.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? 안성호 씨 다들 아시지요? 요앞 사거리 사채업자. 아, 예. 그 시체업자가 아닌 사채업자. 몇번본적 있어요. 근데 왜요? 그 양반 어젯밤에 살해됐습니다. 와 도망가. 그러니까 그게 그뭐그 주인! 주인! 불법 체류자입니다. 살해된 사람을 보게 되면 경찰을 부르니까 겁이 납니다. 주인, 경찰을 부탁드립니다. 죽어졌어. 11시 반에서 11시 45분 사이에 안성호 씨집앞 축포에서 뭔가 사 먹는데 여자가 지나갔고 남자 하나가 지나갔는데 금마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지. 응. 금마 신부 맞지? 신부? 신부? 신부 맞지? 밤에도 결혼을 해요? 밤이라고 결혼 못하냐 이 새끼. 아 그럼 결혼식? 마야 사제 말이다 사제. 그럼 뭐 성당에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것인가요? 내가 살인자고 마태우 신부가 살인자고. 신부님! 그날 안성호 씨집 앞에서 신부가 목격되었다 아닙니까? 신부요? 그걸 적어서 뭘 어쩌자는 게야? 아, 경찰한테 준다고? 그럼 경찰이 순순히 우리 말을 믿을 것 같니? 좀 있으면 경사가 우릴 의심할 겁니다. 별수 없다.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. 여보!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당신이 형사들한테 진술한 건 아닐까? 소희야 진정해. 난 형사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거야.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나보다 더큰 상처를 받을 거야. 절대 그럴 일 없어 소희야.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리고 남편이 알더라도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. 근데 그 목격자 얘기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아직 수사 망이 좁혀지진 않을 거야. 근데 그날 묵주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. 저랑 마태우 신부님의 관계에 대해 다 떠벌리겠다며 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전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말 몇년 만에 마태우 신부님께 연락을 드린 거고,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저녁에 안성호 씨를 직접 찾아갔죠. 신부님은
화를 못 참고 안성우 씨를 주먹으로 때렸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린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안성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안성우요? 누구요? 자채업자 안성우를 죽였습니다. 제발 정신 차려요.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장대성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. 무슨 말씀이십니까? 그만해. 말해. 그만해. 말해. 말해. 저 말해. 말해. 왜 이러세요? 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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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님. 제가 봤습니다. 조금 전에 짐을 잔뜩 챙기시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가셨습니다. 새끼. 봐라. 증거 같은 거 필요 없겠다. 맞춰봐라! 자, 이 묵주반지는 피고 마테오 신부의 방에서 발견된 묵주반지입니다. 국과수 검시관의 감식 결과 이 반지에 묻은 혈흔은 안성호 씨의 DNA와 피고 마테오 신부의 DNA로 밝혀졌습니다.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테오 신부님인 걸 알았습니다. 굉장히 괴로워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전 분명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또한 전 성직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사건에 정직하게 임했고 어떠한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 진실을 거짓된 증언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.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겁니까?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을 얘기하라는 겁니까?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현상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.